손오공, 부르마가 같이 타고 있는 부르마 스파이크 앤 배드런치 되겠습니다. 팬이 없어? 아하, 신난다. 네, 장수들 반갑집이에요. 오늘도 어떤 녀석을 한번 리뷰해서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때 라떼 정말 명품 애니메이션, 명품 만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드래곤볼, 슬램덩크, 뭐 조금 더 뒤로 가면 원피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드래곤볼을 이상호 TV 최초로 한번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잔잔바리 뭐 월콜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스태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블리츠웨이의 오프로 스튜디오 손오공, 부르마가 같이 타고 있는 부르마 스파이크 앤 지금 이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아마 나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바로 배드런치 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보여줘, 이미지. 요거 두 개! 아하, 신난다! 요거 두 개 공개하기 전에 잠깐만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29일, 30일 네, 양일간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플리마켓 펼쳐지는 거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피규어, 레고, 뭐 스태츄, 고전 로봇들 네, 또 판매자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벼룩시장 같은 그런 느낌의 행사를 양일간 진행을 합니다. 다들 오셔서 후니버셜 스튜디오 요때 좀 구경 좀 하시고 지름신 오셔서 또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 또 잘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폴리스톤과 PVC로 이루어진 뭐 애니메 스케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6분의 1 스케일로 호이포이 캡슐에서 꺼낸 요 캡슐 바이크, 네, 요거를 타고 있는 부르마와 손오공 요 모습입니다. 그 드래곤볼 이제 초창기에 이제 1권에 아마 뭐 나왔던 그 장면이고, 요게 좀 작은 SHF 시리즈로 반다이에서도 발매가 됐었어요. 일단은 네, 색감 자체 뭐 잘 뽑아내기로는 뭐 5%는 네 이제 뭐 두말하면은 뭐 입이 아프죠. 아래쪽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드래곤볼 레이더기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내가 드래곤볼 이제 사성구를 이제 이 손오공이 갖고 있고 이제 부르마가 두 개 갖고 와서 합쳐져서 야 세 개다 일곱 개 몸을 소원 이뤄준대 가자 나 드래곤볼 레이더 있어서 어디인지 알아 해가지고 딱 요 호이포이 캡슐에서 요 그 오토바이 꺼내가지고 예 꺼내 나 너무 TMI야? 다 알고 있다고? 그냥 뭐 상기시켜주는 건지 뭔가 더 상징적인 두 개의 만남 네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빌려와서 이것저것 만져보다 깜짝 놀랐는데 딱깍딱깍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이 레이더에도 불이 들어오고 네, 이 오토바이들에도 불이 아주 잔뜩 들어옵니다. 이거 이렇게 책상 같은 데나 네, 보통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자기 사무실 한 켠에다 두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펜 줘봐. 여기 지금 서명해야 되는데 뭐야 펜이 없어? 요렇게 꺼내서 여기서 펜을 꺼내서 쓸 수 있다. 네. 아, 뭐 이런 깨알, 네, 기믹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건가? 뭐 될 것도 아니, 됩니다. 부르마와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리본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 모습, 특히나 손오공의 익살맞은 이 얼굴이 또 압권이죠. 부르마의 등에 97번이라는 네, 프린트를 한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핑크색에 또 보라색 머플러를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곤총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준 사성구가 아마 여기 지금 수류탄 모양의 갈색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빨간색 또 여의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호이포이 캡슐이 들어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드래곤볼이 들어있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내부에 오토바이 뭐 이렇게 바이크 안에 계기판들 보면은 조금 보태서 뭐 가네다 바이크? 못지 않습니다. 네 디테일합니다. 욕먹을라나 가네다 바이크까지 얘기하면? 아무튼 요렇게 조금 안에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진짜 거울이에요. 요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가격 자체가 438,900원이었어요. 2021년 1분기에 나왔는데 이렇게 뭐 인기가 많을지 사실 몰랐죠. 자, 라이트 들어오는 거 딱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거 제가 프로토타입 준비했으니까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빨리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여기에 C타입 충전 케이블로 꽂은 상태에서 어? 불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를 딸깍 눌러주면 와
굉장히 밝디 밝은 네, 바이크에 지금 리어 쪽 불 다 들어오죠. 그냥 상시 전원 해놓고 이거는 스태츄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전시를 해놔도 너무나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블리츠웨이에서 네, 오프로 스튜디오 이 드래곤볼 시리즈 2탄을 냈습니다. 그 2탄은 무려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진짜 지금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놓은 거 샘플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지렸다. 자, 일단은 네,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브루마의 바이크는 사실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묵직해서 와 이거는 누가 봐도 뭐 폴리스톤 스태츄다 생각했는데 얘는 살짝 가벼워요. 프로토타입이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양산 샘플은 똑같이 브루마의 바이크 손오공처럼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 가격은 489,900원, 50만원에서 네, 만 몇천원 이제 빠지는 그런 가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1:6 스케일, 네, 애니메이션 스케일을 하고 있고 런치가 이제 두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지킬앤하이드 아니겠습니까? 검은 머리의 런치에서 재채기를 하면 이렇게 노란 머리의 런치로 바뀌는 전투력이 상승하는 그 런치를 역동적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아, 좋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런치 자체가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오공이나 베지터만큼 피규어로 출시되거나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요거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드래곤볼 만화책의 일러스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건데 사실 이 런치 자체가 뭐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나 팬들의 니즈를 알아주는 블리츠웨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매니악한 것 중에서도 뭐 이렇게 더 매니악한 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출시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와 빨간 리본 너무 예쁘게 질끈 묶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바디라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실제로 조금 리파인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힙이나 이 가슴 사이즈를 요즘에 맞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만화책에 나오는 장면 그대로지만 라인만 조금 더 풍만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그죠? 요 돈다발 날리는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이 상당하죠. 갑자기 이제 옛날 막 앞에 한 1, 2, 3, 4, 5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요 손 파츠도 교환이 됩니다. 아, 이거 프로토타입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보시면은 총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고요. 네, 약간 레밍턴 느낌이라면 요거 약간 우지 느낌일까요? 네,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총알이 튀면서 좀 역동적인 느낌이 더 있죠. 그러면은 상훈이 형 이거 불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브루마의 바이크는 타입으로 이제 충전을 하거나 케이블로 이제 연결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드래곤볼 심볼을 열어주면 여기에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아, 요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렇게 닫아주고 슬라이딩으로 예, 서랍 빼듯이 뺐다가 넣었다가 얘네들 오프로드 알죠? 여러분들 진심인 거? 지금 이게 프로토타입이어서 불 밝기가 그렇게 세지 않은 점은 네,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요렇게 아까 브루마의 바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막 쨍하게 들어오잖아요. 아마 요 친구도 바이크 앞뒤로 불이 막 세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1:6 스케일의 또 드래곤볼 시리즈 네, 블리츠웨이의 오프로 스튜디오 메이커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시리즈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을까란 기대에 저는 일단 이 두 채를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뭐 생각이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서둘러서 예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루마의 바이크처럼 또 품절 사태가 날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후니버셜 스튜디오 플리마켓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놀러오세요. Let'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 this fire burn inside our hearts. Let us soak in all the pleasure. Now that the rain is slowly pitter-patting, we are lost inside our lover's nest. We don't need the world, we just need us. What if we'd stay like this?
have us falling flat by the springtime.